2020년 10월 14일 오늘 새벽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침을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갈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에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루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밧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라욕과 보스라와 모압당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방 민족인 모압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모압이 지금까지는 평안하고 포로된 일이 없지만 자기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기에 이제 심판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해 수치당한 것처럼 모압은 그들의 신 그못으로 인해 수치당할 것입니다. 모압의 성읍들이 사라지고 장정들이 죽임당할 재난이 가깝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나라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심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주변 이방 민족의 심판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바벨론이라는 포악한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전부터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주변 이방 민족들 또한 한꺼번에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오랜 기간 괴롭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나라와 민족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에 국한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더 나아가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8장은 유다 주변 국가들 중에 특히 모압의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모압 족속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입니다. 족보를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친척이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고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행하는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그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모압 족속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모압 여인 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기에 단지 이스라엘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시며 이방 민족들의 삶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모압 족속의 심판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없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 끝내 멸망당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모압은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평안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서 잠시 평안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방민족 모압 족속처럼 하나님 없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안다면 오히려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평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영광과 승리의 길이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 민족인 모압에 대한 심판은 믿는 우리 성도에게 타산지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무스를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 13절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의지했던 것처럼 모압은 그들의 신 그모스를 섬기고 의지해서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문장 구조상 평행 구조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유나 모압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둘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각기 다른 우상 금송아지와 그모스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모압과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사자성어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다들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 자신의 학문과 덕을 연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실수하면 쉽게 손가락질하며 비난합니다. 그런 일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 남아있는 손가락들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모압의 심판은 분명 믿는 우리 성도에게 타산지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우상 금호수신을 의지했던 결과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의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없는 평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베델의 금송아지나 모압의 금호수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 모압이 누렸던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평안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우상, 금호수를 의지했던 그들의 모습을 타산지석삼아 오직 여호와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는 신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또는 경제적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외침에 침묵하지 마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만유의 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누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